비합리적인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버나드 쇼의 말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현대산업은 이런 비합리적이고 때로는 미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덕분에 획기적인 발전과 진보를 이뤄냈습니다. 오늘은 동서대학교 장재국 총장과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 보겠습니다. 총장으로서 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새 지식의 수명이 너무 짧거든요. 4, 5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입생이 입학을 해서 4년 동안 배우고 나가면 그 지식이 벌써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식이 어디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학교에 안 가더라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이런 건데 이 책에도 나오지만은 그 아프리카 케냐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부에 마사이족이 살고 있는데 그 마사이족이 요새 핸드폰을 들고 있다는 거죠. 스마트폰을. 그래서 구글에 연결만 시키면 20년 전에 미국 대통령이 접했던 지식의 수준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접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어떤 그 교육 제도, 교육 방법 가지고는 학생들을 지도할 수가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 봉착을 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럼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책은 대담한 선택을 해야 된다. 책 이름이 이제 볼드니까 대담한 선택을 해야 되고 대담한 발상을 해서 그걸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그런 고민에 대한 해결책으로 또 실마리를 찾는데 이 책이 저한테 그 실마리를 제공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책 제목인 볼드는 대담한, 누구도 하지 못한 대담한 생각 또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저자는 대담한 생각으로 세상을 바꾸고 첨단 기술을 활용해 부를 창출하고 미래에 도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이 이제 지은 사람이 그 피터 디아만디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특별한 분이세요. 그 실리콘밸리에서 벌써 그 기업을 15개나 일으켜가지고 성공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뭐 하시냐면 그 구글이라든지 그 미국의 나사 있지 않습니까? 우주항공국. 거기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창업 교육을 하는 그런 대학을 하나 설립을 해가지고 지금 확장을 맡고 있습니다. 싱귤라리티라는 대학에. 그래서 아마 그 지금 이 시대에는 기존의 대학 교육 가지고는 대응을 못한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황당한 분이 있어요. 지금 그 공상과학에 나오는 것을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 지구 밖에 소행성에 나가서 그 희귀 광물 갖다가 이렇게 채굴을 해가지고 지구에 가져와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황당하게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의 이야기는 이제 황당한 시대, 황당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 있다. 그렇게 그런 트레이닝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과거엔 왕이나 기업가였지만 지금은 위대한 개개인이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또 저자는 정부가 개입하면 간섭하게 되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방해가 된다며 대담한 계획은 정부의 도움 없이 추진하라고 조언합니다. 그 이제 요새 학생들이 보면은 그 청년들이 굉장히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해도 그 기회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한다든지 뭐 대기업에 취업하겠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 아주 안정된 것만 찾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그 대담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아주 그 제한이 많을 때 새로운 기회가 창출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환경이 참 안 좋고 제약이 많지만은 이것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볼드니스, 그러니까 대담함을 가지고 좀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젊은 학생들한테 좀 전하고 싶습니다. 첨단 기술은 풍요로운 유토피아를 담보해주지 못합니다. 기술 그 자체만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는 없죠. 결국 기술도 연장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은 연장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달려있습니다. KNN 황범입니다.